오늘의 서퍼 메이쥬. 안녕하세요, 찰떡대입니다. 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는다면 말이죠,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 중에 한 분께 바이퍼테일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영상 보셨나요? 지난 영상 제가 이 드랜똥 제가 만들었던 이 드랜똥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습니다. 역시 장떡대 이 병만 만들기 이것저것 만들기 영상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맞죠? 베일을 하면서 좀 불편했던 점들 아니면 병맛스러운 것들 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하나씩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, 만들었던 것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던 게 바로 요거. 런처 이렇게 합쳐가지고, 맞죠? 런처를 두 개를, 아빠가 출근할 땐 베일을 어떻게 하지? 혼자서 배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만들었던 게 요 런처 두 개를 하나로 3, 2, 1 고쇼! 아, 요렇게 배틀을 할 수 있는 연결 클립을 만들었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땡기는 것까진 좋은데 요 줄을 두 개를 잡고 땡기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? 이 땡기는 힘이 온전히 전달되는 게 아니고 약간 분산되는 느낌. 그리고 요 베이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아, 뭔가 깔끔하지가 않아요. 뭔가 불안정하게 슈팅이 된다. 배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게 슈팅을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. 도대체 왜 공식으로 두 개를 한 번에 슈팅할 수 있는 런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만드는 걸까요? 두 개를 동시에 슈팅을 할 수 있는 런처를 그냥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데요, 그러기 위해서는 요 안에 런처 구조 일단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야무지게 뜯어보겠습니다. 여기를 오, 이렇게 하면은 나오고요. 야, 지금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시스템이냐면 이 줄이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요 기어를 돌리게 되고요. 줄이 요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요걸 돌리면 요게 돌아가면서 요게 돌아가는.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? 아, 두 개를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칠판은 있는데 분필이 없어가지고 메인 큰 기어가 있고 여기로 이제 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 기어가 맞물려서 이제 이 기어를 통해서 베이가 돌아가는 거란 말입니다.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돌리는 거 여기다 하나 더 달면 베이가 두 개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? 그리고 요거로 이제 요렇게 런처로 이렇게 딱 만들면 요거 하나 딱 들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? 맞죠? 와우! 짜잔! 실패! 짜잔! 또 실패! 짜잔! 또 실패! 또 실패! 드디어! 네 번의 실패 만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 기어를 맞물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치수가 조금만 벗어나도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. 완벽한 런처 케이스를 완성을 했습니다. 오늘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런처를 희생시켜야 됩니다. 한마디로 엄청 비싼 런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일단 지금 제가 부서 가지고 왔거든요. 그래서 일단 메인 기어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꽂으면 오, 딱 맞아. 하나 더 꽂아주고 오, 오, 된다 된다. 입구에다가 런처, 런처까지 딱 꽂을 수 있게 뚜껑 딱 닫아주면 오,
불 한번 넣어보고. 오! 오, 대박, 대박! 대단, 대단! 오! 오, 대박! 지금 이 기어 하나가 이제 양옆에 기어를 돌려가지고 두 개가 동시에 한 번 슈팅에 동시에 두 개가 슈팅이 되는 그런 시스템 만들었습니다. 여기 이렇게 꽂았을 때 좀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딱 맞아요. 지금 딱 보면은. 야, 베이가 조금만 더 커도 이 서로 간섭이 생겨가지고 슈팅이 안 될 것 같은데 딱 맞습니다. 야, 이거 앞으로 베이가 커지지만 않으면 이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계속. 짜잔. 약간 무슨 미니 가스레인지 같기도 하고 카세트 테이프 같기도 하고. 맞아. 와, 멋있는데? 자, 완성이 되었고요. 한번 껴서. 요. 와, 대박. 비록 저는 런처 두 개를 잃었지만 신형 런처 하나를 얻었습니다. 자, 한번 두 개 꽂고 갑니다. 3, 2, 1, 고! 오! 2, 1, 고! 와! 대박! 레온 클로와 바이퍼 테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, 와! 풀슈팅이 가능한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3! 아, 근데 이거 손잡이를, 아, 이게 잡는 게 살짝 그립감이 조금 불편하긴 하네. 그립감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잡고, 3, 2, 1, 고! 와! 와! 풀슈팅 됐다! 레오클로 승! 샤크 엘치테 레온클로 갑니다. 자, 3, 2, 1, 고! 자, 이번에는 페닉스 대 레온클로 2, 1, 고! 3, 2, 1, 고!